the south, no, west Pacific. 한국은 지금 이렇게 위치한 곳이 서태평양 지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태평양. 그리고 태평양에는 뭐 여기 하와이를 빼고는 거의 이렇다 할 하와이, 여기 보면 괌이나 사이판이 있겠고 이쯤에 있는, 이쯤에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동남아, 중국,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동남아, 동남아 지역이 이렇게 미얀마까지, 인도네시아 이렇게. 아, 한국에서 이게 동남아로 이렇게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윈터 시즌이 좋기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동남아 여행을 많이 가니까, 언제가 날씨가 가장 좋은가, 이렇게 또 어느 지역이 좋은가, 그리고 날씨 패턴은 어떻게 바뀌고 있나, 이런 거를 좀 조사를 좀 해보려고 계속해서 지금 windy.com하고 구글 어스를 봐가면서 좀 영상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큰 그 바람의 흐름은 여전히 지금 태평양에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구 자전 방향 을 따라서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계속, 해류도 그렇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와서 지금 이쪽에 하나가 더 형성이 된 것 같네요. 이렇게 크게 하나, 원래 조금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여기 캄차카반도 동쪽으로 해서 하나가 생겼고, 그 다음에 베링해 쪽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하나가 약간 내려온 느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쪽에 조금 바람이 강하고, 은근히 지금 보면 이 적도권 아래 남반구 약간 아래쪽에도 상당히 바람의 흐름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인도양 쪽으로는 이렇게 바람이 흘러서 다시 올라가서 다시 동쪽으로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자바 쪽을 지나서는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네요. 이건 하나의 흐름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람의 어떤 흐름, 거대한 어떤 흐름. 자, 그 와중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바람이 불지 않는 지역은 푸른색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주 날씨가 좋아요. 여기 태안도 날씨가 아주 좋은데, 보면은 한국의 이쪽 지역, 요 지역이 지금 일본 이렇게 띠를 포함해서 이렇게 날씨가 아주 좋고, 여전히 필리핀은 좋습니다. 필리핀이 날씨가 좋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쪽에 또 날씨가 좋고, 그리고 여기 지금 약간 느낌상 요 다낭 쪽도 조금은 약간은 지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태국 쪽에, 태국 이쪽, 이쪽도 날씨가 좀 좋고, 요 정도권.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뭐 대만, 그 다음에 베트남, 라오스나 뭐 캄보디아, 그 다음에 타일랜드, 말레이시아 여기 쿠타키나발루 요쪽도 지금은 날씨가 많이 좋아졌네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중에서도 발리 지역, 또 그 외에 롬복이라든지 다른 지역, 그리고 인도네시아 북부도 여기 날씨가 좋은 편이고, 이렇게 그 날씨를 보는 이유는 SUP나 서핑을 위한 어떤 그 여행 관련해서 정보를 좀 제공을 하고 또 정보를 알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바람의 흐름이
지금 윈디 바람의 흐름이 지금 계속 표시가 돼 있어서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냐 요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의 어떤 그 노트 이 부분을 좀 찍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조금 화면을 좀 키워서 우선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3노트 태안은 5노트 2노트 제주도 날씨까지 나오네. 3노트 거제도 3노트 일단 뭐 한국도 지금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바람이 안 불고 그 외에 다른 지역 다낭 쪽도 5노트 날씨가 좋네요. 6노트 필리핀은 세부 기준 3노트 필리핀도 날씨가 좋고 발리 서핑 포인트는 10노트 바람이 좀 제법 부네요. 파도 아주 크게 들어올 것 같네요. 하지만 요 동북부 지역은 2노트 거의 바람이 없습니다. 육지가 막아주기 때문에 섬 지역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코타키나발루 지역은 어떻게 되나 이쪽도 지금 3노트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날씨가 대체적으로 그 좋습니다. 육지 기준으로 보면은 이 그 바람의 어떤 흐름이라는 이런 것들이 큰 메커니즘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동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해류하고 뭐 비슷한 방향을 따라서 흘러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람과 해류하고는 관련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한국도 그렇고 여기 일본 쪽도 그렇고 다는 아니지만 대만 아니고 여기 베트남 다낭 이쪽도 그렇고 필리핀은 뭐 여전히 좋고 뭐 코타키나발루 말레이시아 또 태국 이쪽은 날씨가 좀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파랗게 된 부분이 5노트 미만 5노트라는 거는 자 KT는 미터 퍼세크의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그러니까 1.5 미터 퍼세크 이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원래는 0.54 미터 퍼세크인데, 1노트가.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